건물? 건물이 또 있어? 응, 이쪽으로 나가면 있어. 근데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사인 받는 건 좀 무섭다, 그치? 그러게. 괜히 교장실에 청소한다고 하면 막 맞아. 까다로워. 우와. 어디야 여긴?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먼저 소개해줄게. 오. 아 우스세. 여기는 옛날에 양궁부가 쓰던 기숙사라고 하던데 지금은 폐쇄됐어. 아 진짜? 왜? 나도 폐쇄는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입학할 때부터 폐쇄돼 있었어. 아 그래? 아 그렇네. 근데 저기 창문이 열려 있는데? 우와. 그러게. 누가 있나 봐. 예전에 양궁부가 기숙사 건물로 썼다는 지금은 폐쇄된 건물. 근데 보통 폐쇄된 건물은 창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근데 창문이 열려 있다. 이건 뭔가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뭔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캐봐야 할 의무가 있다. 곧 저길 내가 들어가겠구나 싶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제 가자. 무서워? 여기도 쎄해. 저 포대 쎄한데. 저 포대 쎄한데. 다섯 번째 등교쯤에 저 뒤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학생관이야. 여기 원래 참치 동아리들이 쓰던 곳인데 지금은 양궁부 기숙사가 오면서 주식 투자반만 남아있어. 기숙사가 일로 옮겨. 여기 왼쪽이 양궁부 기숙사고 오른쪽이 주투가. 일단 내려갈까?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급식 알림받아? 군침이 싹 도는데? 맛있는 냄새 나는데? 냄새가 딱 좋은데? 느낌이 좋은 냄새가 됐어. 나는데? 여기는 급식실이야. 너네 아까 학생증 받았지? 그거 여기다 찍고 이따 먹을 수 있어. 진짜? 대박! 대박! 급식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급식 시간이 아니라서 안 돼. 너무 넓다. 진짜 너무 넓다. 반장이 엄청 넓지? 아 이거 어딘지 다 기억해놔야 되는데. 지금 갈 곳은 바로 매점이야! 와, 어디야? 매점이야! 와, 어디야? 아, 여기가 매점이구나! 좋은데? 과자 컵라면도 있어. 컵라면 저는? 오빠! 합리적이야! 좋아. 야, 컵라면 대는 1,500원이네? 500원 단위 쓰지 마, 얘들아. 안 계신데? 아무도 안 계시네. 오 마이 갓! 피자 호빵이다. 먹태깡 있어. 미쳤나 봐. 와 대박. 와 왜 이렇게 많아? 오 왔다. 와. 제육쌈 주먹밥. 와 국물 떡볶이 있어. 대박이다. 오 마이 갓. 아니 되게 새로 나온 과자가 많네. 예상은 안 되나? 매점이 굉장히 아늑하고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일단 매점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아 근데 맛있는 거 많다. 맞아, 뭔가 맞아, 맛있겠다. 뭐 이따 또 올 수 있겠지. 그럼. 너가 고생이 많다. 그래, 명훈아. 진짜 고생이 많다. 학교 겁나 크다. 소나무. 맞아, 우리 학교 두목이 소나무거든. 그래서 여기 소나무 숲이 있어. 아, 맞아. 소나무라. 그래서 소나무. 응, 소숲. 아, 너무 공기 좋다, 명훈아. 나 좋은 데서 공부하네. 비염이 싹 사라지네.